정부가 지역교육의 어려움을 감안해 여러 분야에 걸쳐 일정 부분 부담했던 예산들이 폐지되거나 대폭 삭감되면서 충청권의 각 교육청들은 안 그래도 부족한 재정에 더욱 실업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등 정착 단계에 있던 사업들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 내년부터는 학부모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교육활동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이 사업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정부가 준 예산은 올해 9,400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53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마저도 각 시도교육청이 실제 학생 수 대비 추가 부담한 예산을 정산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내년 재원은 없는 셈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서 정부가 절반 가까이 부담하도록 명시한 무상교육경비 부담 특례도 올해 연말 종료됩니다. 지난해 대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소요 예산 636억 중 절반인 314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을 비롯해 세종과 충남도 절반을 국비로 충당했는데 내년부터 모든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을 기금 활용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무상교육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되면 지방교육 재정 운영에 위기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도 관련 예산이 지난해 502억 원에서 올해는 241억 원으로 줄었고 내년엔 80억 원만 편성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특별회계 그리고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등 주요 교육사업의 예산이 줄줄이 줄거나 사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고교 무상화가 대부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한 불감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소득층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게 틀림없습니다. 연간 16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지난 26일 전국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위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무상교육 일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교육계는 정부의 교육예산 축소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내년부터 기본적인 교육활동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